어떤 기세전제압을 할 수 있냐 못하냐. 그렇죠. 정승희 선수의 사실 장점은 게임 운영보다는 공격력이에요. 네, 맞습니다.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어떤 멘탈 관리와 흐름만 잘 잡는다면은 뭐 2점대 이상의 경기를 뭐 수시로 한 선수입니다. 아, 대회전 괜찮아요. 자, 첫 리듬이 상당히 좋아. 자, 에디먹스 선수 옆 돌리기 코너 쪽으로 1족구를 완벽히 컨트롤하고 다시 득점에 성공하고 네. 상대방이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네. 저도 지난 10여 년간 이 월드컵을 다니면서 저는 뭐 선수를 뛴 것보다는 어떤 일 때문에 많이 다녔는데 팀에 의한 형태, 네. 당점에 의한 형태 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자, 정승일 선수 오늘 표정은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괜찮아요. 맞았어요. 네. 표정이 상당히 비장합니다. 네. 자, 길어요. 아직 에디믹 선수도 아, 근데 자, 이건 이 정도면은 못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어제 최성원 선수와의 그 32강 리그전에서는 정말 대단한 경기. 거는 뭐 그렇게 놀랍지 않고요. 네. 제가 뭐 한 4이닝에 22점 뭐 이런 네. 것들을 맞아봤으니까 이거 뭐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네. 누구한테 맞았죠? 저는 트란 선수한테 맞았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시냐 이랬더니 본인도 방법이 없다. 새벽 1시인데 네. 뭐 유럽에는 낮 12시라고 하더라. 지금 여기서 에디먹스 선수가 조금 더 득점을 연결한다면 정승희 선수가 그만큼 이제 포지셔닝 능력이 뛰어나고 쳐야 될 공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한번 뭔가 조금 다음 공 배치가 좋은 포지션이 있으면 여지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바로 탑 클래스죠. 네. 네. 와, 이건 정말 들어가면 이 테이블 현재 상황을 너무 잘. 자, 아주 완벽합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이런 저도 이 테이블에서 PQ 라운드에 쳤지만 상당히 길어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두껍게 쳐서 네. 많이 가야 돼요. 네. 그렇죠. 지금은 당점을 내려서 살짝 끌었다기보다는 자, 이런 공도 생각보다 좀 더 끌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키스만 빠지면 됩니다. 네. 그렇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네. 지금 기회를 잡아서 바짝 붙여야 됩니다. 네. 역전이면 더 좋겠죠. 네. 자, 정승일 선수 1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하이러니 지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클럽에서도 보통 뭐 한 1.5대에 가까운 에버리지를 기록을 하고 특히 시합에 나오면은 네. 이렇게 그 시합에서 세천이 깔렸을 때는 저렇게 그 무회전으로 공략하는 공들도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정말 완벽합니다. 횡단을 시도하죠. 자, 완벽해요. 자, 그렇지만 맥스 선수한테는 허용이 안 되네요. 네. 완벽한 맥스 선수는 특히 흥조죠. 저런 테이블 중앙에 있는 횡단샷, 특히 저 횡단샷으로 뱅크샷을 더블의 형태로 가능한 공이죠.
공이 좀 꺾여버렸어요. 자, 1조크 컨트롤 보십시오. 정확히 센터에 놓고 다음 포지션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너무 얇았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저 원인이 큐가 약간 들릴 수밖에 없는 그 브릿지에서 회전을 또 안 쓸 수는 없거든요. 네. 어, 좋아요. 저렇게 큐가 약간 들린 상태에서 회전을 더 쓰게 되면은 스쿼트 현상이 그 너무 강하게 치면 길게 나갈 수 있어요. 자, 적절한 힘 배합으로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좋아요. 네. 반 에텐 선수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덜란드 선수인데 원 쿠션 에버리지가 한 10에서 15 사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10에서 15가 아니라 15에서 20이에요. 그래서 아, 15에서 20. 알고 싶었나 봅니다. 그랬나 봅니다. 제가 그렇게 세 경기를 그렇게 호되게 이제 깨달음을 받고 서울 월드컵을 나가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아, 큰 도움이 됐다고 제가 감사하다고. 사실 최근에 에디먹스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네. 저는 이렇게 에디먹스 선수가 건강관리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함께 맥주 한 잔을 먹었는데 아주 유쾌하고 웃음도 많고 농담도 잘하고 아주 인간적인 또 선수입니다. 저는 에디먹스 선수를 처음 느낄 때 모습은 네. 그 카리스마는 집중력에 의해서 카리스마가 확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16강, 8강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하는 선수죠. 네. 네. 자, 이 경기도 10점 이상 경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첫각을 휘어지게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죠, 지금. 네. 네. 자, 이 배치는, 노란 공을 선택하기에는 테이블 컨디션이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도 이거는 뭐, 노란 공을 쳐야죠. 네, 쳐야 되는데, 뭔가, 컨트롤을 하기에 뭔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조심하면은 예. 그렇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두꺼운 두께로 밀어내는 거죠. 안으로 돌리기 길게. 어차피 빨간 공이 붙어 있으면은 두 선수 모두에게 어려워요.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좋아요. 네, 지금 진행이 이번 또 짧네요. 네. 참 이렇게 세치가 어렵죠. 어렵지만 네. 에디먹스 선수 한번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자, 참 컨트롤 좋습니다. 완다. 자, 이 횡단은 키스가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내네요. 사실 저 공이 자, 길게 쳐야 되는데 회전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이건 역회전이 들어갔죠. 거의, 네. 여기서 살짝 터치를 합니다. 네. 네. 이 공을 해결해내겠다는 이렇게 강력한 의지 참 존경받을 만합니다. 자, 오랜만 득점입니다. 에디먹스 선수, 자, 1조크를 다시, 돌려서 좋은 배치를 세우려고 노력하겠죠. 자, 이렇게 다시 뒤돌리기 형태로. 펴내야 되는. 자, 이렇게 맞았을 때, 다시 한번 센터로 노란 공을. 들을 꼬아서 내놓죠. 네네네. 저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정답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공의 진로를 찾아내는 좋습니다. 수준을 요구하고 그만의 어떤 그 난이도와 깊이가 있겠지만 이 3 쿠션은 정말 평생을 연구해도 참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야 되는 네. 그런 경기. 자, 저런 옆으로 돌리기는 뭐 받게 되면은 보세요. 자, 또 포지션이에요. 예, 네. 자 지금도 얇은 두께로 어제 32강 리그를 했는데 네. 그 상황에서는 세계적인 탑 탑 10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한두 명 정도는 헷갈려서 네. 테이블을 적응을 못하고 계속 독려하고 경험을 쌓으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를 한번 못했다고 해서 뭐 왜 이렇게 생각보다 성적이 못 나왔지? 아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가족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에 많은 내가 아직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는 1라운드도 통과를 못하는 건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죠. 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독기 있게 네. 다시 내가 연습들이 모든 선수들이 다 아는 순간 탑 클래스에 가까워지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선수들이 이름을 알아야 돼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쉽게 알아보는 순간이고 이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방금 그 흰색 공의 그 노란색 점인을 통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5천 개 가까운 당구 클럽이 문을 닫습니다. 네네. 네. 업계 얘기로는 뜯어냈다고. 자 맥스 선수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네. 이제는 뭐. 괜찮아요. 물론 뭐 보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선수가 다 이겼으면 좋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아직 그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정준희 선수가 에디 맥스 선수를 이기기가 정말 어렵죠. 네 맞습니다. 저 월드컵 16강이라는 무대의 무게감은 그럼요. 너무 커요. 네. 처음 올라온 16강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이미 뭐 우승도 해보고 뭐 8강, 4강을 여러 번 가봤다. 그럼 이 16강을 이렇게 진다는 건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속상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첫 세계 무대 16강을 올라왔다는 거는 정승희 선수는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이 결과 자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다시 또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다시 그럼요. 도전해야죠. 네,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생긴 거죠. 정말 득점하는 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저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들의 어떤 이 뭔가 좀 더 확률 있는 그런 모습들 저 비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느낌은 알겠는데 네. 칠 때는 참 어려워요. 사실 뭐 물어봐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가르쳐. 네네. 제가 뭐 딕야스퍼스 선수한테 한번 물어봤었는데, 네. 상세한 설명보다는 네. 그냥 이거 이렇게 쳐. 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하나 비밀을 알아냈어요. 선수들한테 저도 과거에 네. 저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 월드컵을 시작할 때부터 이 선수랑 부딪히면서 계속 조금씩 질문을 해갔어요. 당신 시스템을 아느냐? 우리 나 시스템 하나도 몰라. 그냥 감각적으로 쳐. 뭐 그냥 저거를 이 정도 두께에서 회전을 내가 좀 더 덜 주고 더 주면은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이 시스템 관련해서 뭐 이걸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들었어요. 완벽하게 알아요. 네. 완벽하게 알고 이미 그거를 초월 했어요. 특히 프레드릭 쿠드롱, 브롬달, 뭐 다니엘 산체스, 야스퍼스, 에디 맥스, 뭐 야스퍼스, 세미 사이그너 이 선수들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의 그 뭐 10에서 뭐 10, 20, 30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10.25. 네. 네. 11이 아니라 10.25, 10.5, 10.75 네, 이렇게 나눠서 그만큼 정교하다는 얘기네요. 연습을 해요. 연습할 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이블에서 앉아서 타석이 올라갈 때부터 공은 어디를 쳐야 될지 알아요. 근데 네. 오차가 어느 쪽으로 더 확률이 빠질 확률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정승희 선수. 정승희 네. 선수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첫 16강 네, 어쨌든 축하합니다. 뭐 경기 결과는 저...